제36대 뉴욕 한인회 이사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에서 이사장과 부이사장 등 임원진을 인준하고 올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이사회는 새 집행부에 차세대 한인들 대거 영입에 따른 언어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제36대 뉴욕 한인회 첫 이사회. 신임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인준하고 앞으로 활동 계획과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신임 이사장은 미주 한국어 재단에서 활동해온 김영덕 씨가, 부이사장은 뉴욕 경제인협회 유대현 회장이 맡게 됐습니다. 정말 이사회답게, 이사들답게 우리 찰스현 그 집행부가 하는 일을 뒤에서 돕고 또 한쪽으로는 또 감시도 하고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회는 36대 3반기 예산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은 회관 계정은 59만 9,080달러, 사무국은 37만 5,800달러로 총 93만 4,880달러의 규모입니다. 찰수윤 회장은 한인회의 여러 가지 활동을 기획할 한인 2세 직원 고용과 뉴욕 한인회의 주요 행사들을 기록하고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추가 예산을 이사회에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활기차게 우리 한인회 목소리가 되는 한인회, 그리고 한인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사회는 뉴욕 한인회에 1.5세, 2세 영입에 따른 언어 소통의 문제가 걱정된다며 동시통역 시스템 도입과 이계국어가 가능한 직원 충원을 통해 한인회 내에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